시간은 로망스 1절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손을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엄지의 이름은 T라고 부릅니다. T. T. 그럼 엄지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6, 5, 4번 줄을 내려서 연주해 줍니다. 6번 내리고요, 5번 내리고요, 4번 내릴 수 있는 역할이 엄지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은 어떻게 하냐? 자, 요 손가락. 오른손의 엄지를 빼고 첫 번째 손가락이라고 하는 얘를 인덱스라고 부를 거예요. I라고 할 건데 얘는 3번 줄을 올려서 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 미들이라고 부르고 M. 자, 얘는 2번 줄을 올려서 연주해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 네 번째 손가락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엄지 빼고 기타에선 3번 손가락이죠. 3번 손가락은 R. 1번 줄을 올려서 연주해 주고요.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6, 5, 4번 줄은 엄지, 3번 줄은 인덱스, 2번 줄은 미들, 1번 줄은 링. 그래서 T, I, M, R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엄지하고 링 이 세 번째 손가락을 동시에 먼저 한번 연주해 볼게요. 6번하고 1번 줄을 동시에. 자, 그 다음 이제 2번 줄과 3번 줄을 차례대로 쳐줍니다. 동시에 쳐주고요. 2번 줄, 3번 줄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살펴보니까 4분의 3박자고요. 한 박자에 3개씩 연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의 3박자는 쿵짝짝 쿵짝짝인데 한 박자에 3개씩이니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로망스를 잠시만 연주해보면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런 연주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박자 중에 첫 번째 박자만 엄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박자들은 아래 1, 2, 3번 줄을 연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박자를 칠 때는 6번과 1번 줄을 동시에 연주해주고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런 식으로 하나 할 때만 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그 다음 자, 이제 로망스를 두 마디씩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마디에 악보를 보면 0이 나와 있고요, 7이 나와 있습니다. 7은 어떻게 잡는 거냐면 1번 줄에 7 프렛을 눌러줍니다. 얘를 1번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1로 잡은 다음에 첫 번째 박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엄지와 1번 줄을 동시에 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그래서 7, 0, 0, 7, 0, 0, 7, 0, 0 이런 연주가 되는 거고요. 그냥 두 번째 마디 7, 5, 3이라는 위치를 먼저 움직여 볼게요. 7, 5, 3. 네, 그러면 하나, 둘, 셋이 있죠. 그럼 이 하나의 박자에는 엄지가 들어가고요, 둘과 셋에는 엄지를 치지 않고 아래줄만 치는 거죠. 그럼 7, 5,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1번 줄 동시에 치고요. 그 다음에 5, 3. 이제 두 마디를 합쳐볼게요. 네, 첫 번째 마디부터 네, 여기까지 이제 연주가 됐으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를 보니까 3, 2, 0이 나와 있는데 0은 아무것도 안 잡으면 0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박자 할 때는 엄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3, 2, 0. 다시 한번요. 3, 칠 때는 엄지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그 다음 0, 3, 7이 나옵니다. 0은 아무것도 안 잡고요. 자, 그럼 0, 3, 7할 때는 처음에 0, 또 3, 7.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두 마디를 합쳐보면 3, 2, 0, 0, 3, 7. 두 마디를 다시 합쳐보면 여기까지 1번 손가락으로 연주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마디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는 1번 손가락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마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가 나오는데 12번째 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도 12, 12, 12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첫 번째 박자에만 엄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그 다음 12, 10, 8.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12, 10, 8. 자, 다시 12, 10, 8.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엄지 처음에만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여기까지 잘 오셨죠? 12, 18까지 왔으면 새끼손가락이 8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게 되면 5, 5, 8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5, 5라는 부분은 어떻게 잡냐면 첫 번째 손가락으로 1, 2, 3번 줄, 세 줄을 1, 2, 3번 줄, 세 줄을 발에로 꽉 눌러주고요. 오른손은 엄지가 5번 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8은 새끼손가락이 눌러주고요. 그래서 5, 5, 8이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첫 번째 박자는 엄지를 쳐주고요. 그럼 이제 8, 5, 5를 연주했고요. 그 다음 이제 7, 5, 5를 연주할 때는 새끼손가락에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바뀌면서 자, 그 다음에 5, 5, 5가 나온 거는 발에를 세 줄 잡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8, 5, 5 7, 5, 5, 5, 5, 5. 자, 그 다음 다시 5, 5, 5, 5, 5, 7, 5, 5, 8.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성공을 했다면 7, 7, 8을 잡아야 돼요. 자, 7. 여섯 줄을 다 잡아주면 됩니다. 일곱 번째 프렛 여섯 줄 잡고 자 팔은 누가 눌러주냐면 2번 손가락이 눌러줄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일곱 번째 프렛에 발에를 잡고 팔은 두 번째 손가락이 3번 줄 자, 이 상태로 이제 첫 번째 박자 7, 7, 8은 엄지와 같이 자 그 다음에 8, 7, 8이 나올 때는 세 번째 손가락이 이 팔로 쑥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예요. 7, 7, 8 8, 7, 8 다시 뛰면 7, 7, 8 이 두 손가락은 계속 붙어 있게 됩니다. 아래와 2번 손가락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7, 7, 8 8, 7, 8 7, 7, 8 자, 이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이 여기 11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1, 7, 8, 8, 7, 8, 7, 7, 8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다시 8, 5, 5부터 가볼게요. 그 다음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네, 이제 다시 7, 5, 3이 나오는데요. 얘는 처음처럼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3, 2, 0은 또 처음처럼 자 이제 2, 2, 2가 나오는데 얘를 손가락 1, 2, 3번으로 잡아주고요. 엄지는 5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박자에만 엄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핫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이 옆으로 하나 추가돼서
손가락 3이 생기면서 이런 연주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E마이너 코드를 잡고요. 엄지는 4번 줄, 5번 줄, 6번 줄을 치는데 엄지와 1번 줄을 같이 쳐주는 패턴을 연속 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줄이랑 그 다음에 5번 줄이랑 이제 6번 줄을 쳐줄 때는 숫자 3을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도 좋고요. 그냥 E마이너를 버리고 3번 손가락으로 눌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줄, 5번 줄, 6번 줄 할 때 손가락이 6번 줄 3프렛을 눌러서 그다음 마지막에 왼손을 버리고 6, 3, 2, 1을 동시에 자, 한 번 더 연결해보면요 좀 더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왕스를 연주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요 처음에 1번 손가락 12가 나오면 새끼손가락 이제 5 나오면 발에로 손가락 3줄을 잡고 엄지 5번 줄 역순으로 올라가서 그럼 7 7 8은 발에와 두 번째 손가락 띄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처음처럼 1번 손가락 1,2,3번으로 잡아주고요 새끼손가락 갔다가 E마이너 코드 엄지 4번줄부터 6 눌러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만 네, 이렇게 해서 로망스 1절을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